자, 두 번째 거 보자고. 자, 여기서부터 있는 거지? 자, 지문 세 개, 이 페이지에서는 지문 세 개의 문제 하나씩 해서 총 세 개 이렇게 돼 있어. 자, 11번 내용 볼게. 둘이 대화가 이어지네. 그 소식 들었어? 이렇고. 우리 회사가 ordered? 주문했다지. 자, 책상을 주문했는데 모든 employee, 직원들을 위해서. 자, 무슨 책상을 주문했을까? 밑에 보니까 durable 있네. durable은 뭐다? 잘 견디는, 내구성이 있는. 자, 이런 말이야. adjustable은? adjust가 조정하다지? 그래서 조절 가능한.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상 뭘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이래서 우리는 서서도 앉아서도 일할 수 있다. 이랬어. 그럼 뭐겠어, 답은? 조절이지. 자, 그래서, 기쁘다. 그 소리 들어서. 자, 금방 article, 기사 읽었대. 책상에 관한 거. 거기에 말하기를 쓰여 있기를. 서서 일하는 것 건강에 좋다. 맞다 그랬고, 서서 일하는 것, 더 자주 서서 일하는 건 definitely는 분명히야. 알아둬야 돼. 분명히 정말 좋다. 등에도 좋대. 너도 이제 공부 서서 해. 응? 그래서 나는 wonder, 궁금하다 이 말이야. 언제 책상이 배달될지. 왜 궁금하겠어? 좋으니까, 그지?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자, 민수한테 물어보자 해놓고, 그는 purchasing. 구매, 그지? 대문자를 갑자기 썼지? 구매 부서에 있는다는 얘기지. 그는 알 거야 해놓고. 그래서, 나랑 뭐 얘네들 전부 다는 궁금해 한다. 새로운 서서 일하는 책상이 도착하는 건데, 저기 뭘 쓰면 되겠어? 무슨 자리야? 자, 무슨 자리야? 주어, 동사, 여기도 주어, 동사잖아. 그럼 관계사 접수사지. 자, 꾸며주면 관계사 쓰는 거고, 안 꾸며주면은 접속사 쓰는 거야. 뒤에가 완전하면 접속사나 관계부사고, 뒤에가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면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야. 자, 지금 상황은 뭘 써야 되겠어? 주어, 동사가 있는데 도착하다. 얘가 도착할 거다. 도착할 거다라는 건 도착하다, 오다, 가다, 도착하다 이런 것들은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 자동사야.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 쓰면 된다? 접속사를 쓰면 되지. 그럼 뭐가 어울려? 언제 도착할지 궁금하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용상 답은? 그럼 뭐겠어? 5번이 되겠지? 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durable이 무슨 뜻이라고? 단단한 여유. 잘 견디는, 내구성이 좋은, 이런 말. 자, 그러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외우고 또 까먹고, 외우고 또 까먹고 해. 그 다음에, 이게 먼저 위에 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볼게. 자, 질문이 왜 얘는 연락했냐, 얘한테 했어. 딘이 후미코한테 연락을 했나봐. 이거 누가 쓴 거야, 글? 글이요? from, dean 했죠. from인 붙으니까 얘가 얘한테 쓴 거야. 1월에 제안서를 썼어. 자, come across가 무슨 뜻이지? 과거 came across. 뭔가를 우연히 만나다. 떠올리다. 자, 외워둬야 돼. come across 하면 어떤 걸 우연히 만나 떠올리다. 자, 당신 웹사이트를 우연히 봤다. 관심이 있다는 거지. your creation. 뭐, 너의 창조인데 뭐, 네가 뭘 만드는 거에 rare 드물다 이렇게 it is 하고 to 나오면 뭐하다 머무는 이런 뜻이야. 독립 가구 메이커 너 같은 찾기 힘들다. 그 다음에 그 작품들이 모두 눈에 띄어 보인다. 어쨌든 조금만 뭐 데커샵을 관리 운영하는데 우리 고객이 가장 관심, 주로 고객이 뭐에 관심이냐면 이렇게 독특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선호한다. 사업인데 이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그리고 본 적이 없다. 어떤 것도 하여튼 매우지 매우 네 디자인 같은 걸. 따라서 자 어떤 글을 쓸 때 목적은 이제 따라서 뭐 합니다 하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따라서 inquire, ask, inquire, 묻다, 요청하다지 파트너십 가능성을 묻고 싶다. 그래서 글을 쓴 목적은 뭐다? 파트너십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제휴를 한번 맺어서 해보자. 이게 이제 이 글의 목적이 되네. 그래서 밑에서 찾으면은 뭐겠어? 제휴하자는 말. 1번 이렇게 바꿨지? 협력을 제안하려고. 이게 파트너십이지? 그래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한 가지 하지만 끝에 넣을 수만 하지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 라이즈업이라는 데는 주로 파트너와 일하는데 공급업자와 파트너 맺은 사람하고만 일을 한다는 거지. 이건 동사겠네. 파트너를 공급업자들만 맺는데 어떤 공급업자야? 후가 꾸며주네? 독점 계약을 하는 사람. 그래서 독점 계약 맞고 우리랑 파트너 하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2번은, 12번 문제가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자, 여기 A, B 들어갈 말. 자, 우리는 선택지 없이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볼까? 자, 나는 스티프니네. 헤드니까 뭐 대장이. 이런 유지보수 팀장 같은 거. 뭐 그렇대. 제약회사에 다니는. 이게 제약회사야. 자, 어제, 로비에 파입, 제약회사의 유지보수 팀장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얘는 뭐 고장난 고쳐주는 사람. 제약 쪽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해주는 사람이야. 자, 로비에 파이프가 깨졌대. 그래서 홍수 같은 물이 넘치고 피해를 줬대. 바닥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건 have는 가지다 뜻도 있지만 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작업자들이 있을 건데 고친다는 거지. 교체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했으니까 그들은 누구야? Some workers 이거지? 그 작업자들은 물을 꺼야 된다네. 수리 뭐가 들어가 있어? 수리하는 동안 되겠지. 자 그럼 저기는 뭘 써야 돼? 전치사야 접수사야? 왜? 그렇지. 뒤에 주어 동사가 없지. 문장 절이 없자. 단어만 있잖아.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만 있지. 그러면 전치사 골라야 되겠지. 그러면 during이 맞겠어? while이 맞겠어? during이 전치사지. 자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러나 몇 분 동안만 한 번에 그렇게 되고 자 우리는 bottled water, 생수병 같은 게 있다는 거지. 우리는 뭐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어느 누구든인데 그것을 뭐 하는 사람들한테 주겠어? 필요한 사람, 먹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꾸며주니까 이게 단수야, 복수야? 저걸 꾸며주는지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그러면 저기다가 동사를 붙일 적에 S를 붙이겠어, 안 붙이겠어? 주어가 뭐야? 3인칭? 단수지. 그러면 동사에다가 S를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자, I work야? I works야? 이거지? 이게 틀렸지? 자, 3인칭 단수 he야. 그러면 he work야? He works야? 3인칭 단수는 일반 동사에다가 뭘 붙여라? 수백 번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자, 뭐다? 이게 틀리고 이게 맞지?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라는 건 뭐냐면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나나 너가 없는 모든 것. 책상, 의자, 선생님, 뭐 탐, 친구, 나라 뭐 이런 모든 게 다 3인칭이야. 3인칭 단수니까 하나. 그것이 주어면 일반 동사에는 꼭 S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걸 이렇게 꾸며주면 뭐 하는 누구 이렇게 되는데 이건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꾸며주면서 이제 주어가 없는 거야.
그럼 need라는 동사를 쓰려고 그래. 그러면 얘가 주어니까 단수지? 3인칭 단수지? 그러면 동사에다 s를 붙이겠어? 안 붙이겠어? 붙여야겠지. 자, 그렇게 판단하면 돼. 오케이? 자, 이것도 역시 단어 해석 쭉 하고.